솔향기 그윽한 산속에 자리한 아담한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알토마토가 준비한 이 물건은 집주인의 정성과 손길이 곳곳에 닿은 힐링 전원주택인데요. 만나볼까요? 2014년도 7월에 준공된 신축 하우스로 대지 면적 579제곱미터 110평의 목조식으로 지어졌어요. 건물은 21.4평으로 방 2개, 욕실 1개. 3-4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시기에 알맞은 규모입니다. 남동향의 배치로 좋은 채광성을 갖고 있고 내구성과 단열이 뛰어난 목조를 사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까지 생각했어요. 산속에 자리한 만큼 자연과 무척 잘 어우러지는 예쁜 집입니다. 자연의 푸르름과 맑은 공기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요양이나 전원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보금자리가 되실 거예요.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동에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있어 거주하기 편리한 곳입니다. 1km 거리에 대부 초중고등학교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사셔도 좋은 곳인데요. 도보 10분 거리에는 바닷가가 있어 자녀들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이자 가족에게는 따로 멀리 여행 갈 필요가 없는 환경입니다. 마트, 주민센터 등도 차로 5분 거리, 도보로는 15분 거리에 있어 생활은 편리하게 거주는 자연 속에서 최고의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네요.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힐링주택,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정성이 깃든 신축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실 분들은 전화주세요. 이하나이팔의 3838, 코드번호 783번, 대부 북동 전원주택이었습니다.